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기출문제풀이 23년 대비 강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1강에서 수업 과정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려는 2강과 그 다음 강의인 3강까지 여러분들에게 엑셀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관련해서 함수 공부가 절실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이라고 해서 바로 문제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함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역대로 이제 기출 문제 출제하게 됐던 함수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고, 2강과 3강을 통해서 1, 2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그 전에, 보시면은, 써져 있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좀 배울 함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 폴더를 보시면, 이 엑셀 필수 함수라고 하는 한글 파일과 함수 연습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의 그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씩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걸다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통 보시면은 200개가 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완성본을 빼게 되면은 약 136개 정도의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엄선해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볼게요. 필수 함수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1번 썸이라는 함수부터 밑에 70번까지 퍼센타일이라는 함수까지 이렇게 70개가 문제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해드리면 좋지만 지금 기출 문제 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속성으로 반반씩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수를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함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전 함수를 좀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좀 빠르게 알려드리고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읽는 방법과 이거의 뜻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연습 폴더로 가서 조금 이제 창을 좀 조절하고, 자, 함수 연습 폴더로 가서 이제 여기 검색 있죠? 검색 쪽. 이 검색에다가 그거에 맞는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눌러서 그럼 이제 엑셀 파일이 이 썸에 관련된 엑셀 파일이 열리겠죠? 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함수 연습을 쭉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35번까지 해서 쭉쭉쭉쭉 이제 나누면 될것 같은데 하면서 좀 조절을 할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으실 정도의 강의 시간을 좀 제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멈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은 좀 쉽지만 2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썸이라는 함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함수죠. 썸은 합계라는 뜻이 되겠고요. 보통 합계라는 이제 함수 있잖아요. 그렇죠? 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숫자만 계산합니다. 숫자만 합계를 이제 구하는 함수예요. 주의사항을 적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이제 폴더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썸을 눌러서 함수 사용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다 는 적어주고 그 다음에 썸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약간 좀 렉이 좀 걸리는데. 자, 다시 작성해 볼게요. 자, 아, 됐네요. 자, 썸을 적고 탭을 눌러서 이 라인에 있는 것들을 잡아주셔서 엔터 치시게 되면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21 나오죠. 하지만 여기가 56이 나오는 이유, 자, 56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만 더한 거고 18이 나오는 이유는 얘네 둘만 더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썸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게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숫자만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AV2까지만 치시면 에버리지가 나오겠죠? 네, 맨 밑에 있네요. 자, 이 친구 눌러서 에버리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는 당연히 에버리지를 쓰게 되면 되고요. 아시겠지만은 AV2까지만 치면 에버리지라고 나와요. 방향키 이용해서 해주시고 탭으로 가로까지 마무리 지어주시고 구할 만한 범위들 잡아주셔서
평균 구하는 거겠죠. 아이고, 제가 잘못 잡았나요? 네, 잘못 잡았네요. 자, 나오시고 내렸을 때이 친구들은 두 개만 더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누기 1을 하겠죠. 얘는 안 잡히는 겁니다. 자, 평균 구하는 것까지 대봤고요. 자, 맥스 미는요, 보통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맥스랑 이제 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것들 중에 이제 그냥 최대 최소값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아까 밑에 있었던 맥스 A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이제 숫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럼 뭐 미니 A는 그런 거겠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설명 보시면 사실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쭉 한번 달려볼까요? 자, 맥스 여기 있죠? 맥스 눌러서 보겠습니다. 자, 맥스라고 쳐주시면 되고, 탭. 그 다음에 제가 범위를 잡았을 때그 범위에 맞는 가장 큰값 확인됐고, 내렸을 때 확인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민을 갈게요. 그냥 이제 가장 작은 수 해가지고 민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민을 min 넣었을 때 이제 가장 작은 수가 출력이 되겠죠. 맥스랑 민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밑에 있었던 맥스 A 있죠? 이 친구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의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맥스 A는 눌러주시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그 엑셀에서 true가 1로 갑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셨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맥스만 치게 되면은 이 라인을 잡았을 때 true는 문자 취급하니까는 이렇게 0.98이 나오겠지만, 보통 맥스 A를 하게 되면은 잡았을 때 1이 나와요. 왜? true가 1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잡아주시면 max a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large small입니다. large small은 몇 번째로 큰 건지, 몇 번째로 작은 건지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rge. 자, large를 눌러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범위를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large 같은 경우에는 큰게 뭔지 몇 번째로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라지를 하고 나서 범위를 잡잖아, 이렇게. 그럼 제가 잡은 범위에서 가장 큰 수면은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1. 그러면 가장 큰 수가 되거든요. 엔터.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 큰수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콤마 2가 되겠죠. 두 번째로 큰 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큰 수면은 내가 잡은 범위에서 콤마 3을 해야지만 이제 세 번째로 크게 되는 거겠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스몰도 마찬가지예요. 스몰도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콤마 몇을 통해서 몇 번째로 작은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서 스몰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잡은 범위에서 가장 작은 수면은 작은 거에 1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운트랑 카운트 A 한번 가볼게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 그 즉슨 숫자가 몇 개인지 범위 안에 있는 것들 개수 세주는 거고, 카운트 A는 빈칸 빼고 다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카운트는 위에 있죠? 눌러주시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카운트라고 치게 되면은 범위를 이렇게 잡겠죠? 엔터 빵 누르면 2가 나옵니다. 빈칸은 세지 않고 하나, 둘. 근데 얘는 뭐야? 날짜잖아요. 보통 엑셀에서 공부하셨겠지만 날짜는 숫자 취급이 됩니다. 내렸을 때 하나, 둘. 자, 아니죠. 이거 true가 1이죠. true가 1이니까 하나, 둘. 얘는 이제 상관없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얘 하나, 빈칸 안 세고 문자 안 세고 얘는 하나. 이것만 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엑셀에서 숫자랑 문자랑 같이 있으면은 이제 숫자가 지고 문자로 취급이 되니까는, 그리고 이제 숫자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문자는 왼쪽에 붙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옆에 A를 적게 되면은 카운트 A가 돼요. A는 그냥 다 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빈칸 빼고 싹다 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죠. 카운트 A, 탭. 그러면 그냥 2 나오겠죠. 그러니까 빈칸 빼고 다 세는 거예요. 그냥 싹 다. 깔끔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함수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두 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랑 라운드 업은 보통 이제 반올림과 올림 하는 출력인데, 보통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이너스 4가 이제 1000의 자리, 마이너스 3이 100의 자리,
마이너스 2가 10의 자리, 마이너스 1이 이제 1의 자리, 그 다음에 0이 소수 첫 번째 자리, 1이 소수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 왜 했느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는 반올림이니까 5 이상부터 될 것이고, 라운드 업은 올림이니까 0부터 9까지 전부 다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라운드. 자,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딱 입력하셨을 때 지금은 자릿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볍게 알아보면은요. 보통 제가 만약에 라운드를 적어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한 숫자를 먼저 찍어주고 콤마를 누른 다음에 몇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건지를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3을 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0이 소수 첫 번째니까 1이 소수 두 번째, 2가 소수 세 번째, 3은 소수 네 번째.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에서 반올림이 안 되니까 778,325.674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릿수에 맞게끔 얼마만큼의 어디서 반올림을 할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들을 다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서 메모장에 쓴 거죠. 자, 이제 반올림 했으니까 뭐할 차례? 이제는 라운드 업을 할 차례. 라운드 업은 여기 있죠. 바로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라운드 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라운드 업에 관련해서 뭐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평균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죠. 업은 얘를 했을 때뭐 3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쫙쫙쫙쫙 다 올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일반으로 돌려야지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숫자를 뭐 2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걸 1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 친구 이제 만약에 0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초반 함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랑 모드, 뭐 이렇게 QO 함수라고 저는 읽어요. QO 함수. 쭉쭉쭉 한번 내려가 보죠. 인트는 정수만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는 출력 안 하고 정수만. 자, 인트. 자, 그러면은 몇점 몇, 소수점 자릿수는 출력하지 않고 앞에 있는 정수만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트를 해주셨을 때 옆에 있는 실수를 클릭하고 엔터를 빵 치게 되면 4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요거 두 개죠. 마이너스가 붙은 거한 단계 아래로 나옵니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부하셨죠? 자, 인트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에는 한 숫자 아래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꼭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D라고 하는 나머지를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MOD는 가로 안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나누기 뭐 이렇게 될 테니까요.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MOD. 자, MO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MOD 쓰고 67,5를 하게 되면은 67 나누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1은 5, 5,3,15, 나머지는 2가 나오겠네요. 그쵸? 쭉 내렸을 때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7 나누기 3에서 나머지 나오시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드는 보통 그냥 나머지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영어를 잘못 읽어서 보통 뭐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뭐 큐어타인트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뭐 큐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몫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숫자가 두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눌러주시고 자, 피지수는 나눔 당하는 수, 제수는 나누는 수입니다. 자, QO까지만 쓰시면 어쨌든 나와요. QTint 정수 부분 반환 얘 나누기 뭐 누르죠? 이렇게 열리는 거 아시죠? 예, 하게 되면은 이제 목만 나오는 듯한 모습 보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몫이 정수고 사실 나머지가 나머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우가 뭐냐면 이제 행번호라고 해서 이 로우 안에다가 내가 셀을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위치에 행이 몇 행인지 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가볼까요? 로우. 요거면 로우즈 아니에요. 로우예요. 자, 들어가시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셀의 행번호, 그러면은 로우 쳐보시고 얘 클릭했죠? 그럼 B3 셀은 몇 행이야? 행 번호로 3행이잖아요. 그러니까 3행. 그 다음에 로우 D 셀은 여기잖아. 그럼 얘몇 행에 있어요? 이 행에 있잖아. 그러니까 2. 너무 쉽죠? 그쵸? 사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른 함수들을 짬뽕하는 함수들이 나오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거 저는 이제 이거 읽을 때 트런 C라고 읽어요. 트런 C. 그래서 이거는 버림한다라는 얘기인데
버림은 보통 요거 사용해서 밑으로 그냥 내려버리는, 그냥 버려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nc라고 치시게 되면은 trunc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들어가서 한번 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runc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자릿수도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아래로 내려버리는,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이 메디안은 보통 무슨 치약 이름과 비슷하긴 한데 중간값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범위 안에 중간이 무슨 값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메디까지만 치면은 메디안 나오고요. 완성본은 보지 마세요. 메디안. 자, 보죠. 자, 당연히 메디안하고 치게 되면은 탭 눌렀을 때 범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지금 내가 잡은 범위에서 누가 중간이에요? 당연히 딱 눈에 봐도 3이 정답이죠. 내려볼까요? 자, 얘는 2가 왜 나왔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애가 2니까. 근데 얘 봐봐요. 자, 이 4개 중에 하나는 빈칸이니까 얘는 연산 안 한다고 치고 이 4개 중에 중간 값이 뭐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5개 중에 중간은 눈에 보여요. 근데 4개 중에 중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의 중간 값이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중간에 있는 7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스텝. 저희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데 보통 스텝은 이제 수학적인 요소로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STDEV 함수라고도 하고요. 그 저희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같은 거볼때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거 많이 구하잖아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표준 편차는 STD 하는데 이게 너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요거 딱 써져 있는 것만 고르셔야 되고요. 자, 근데 지금은 지필만 받은 점수 표준 편차 구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컨트롤 키 이용해서 비연속 선택할게요. 예.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예. 누른 상태로 예. 이렇게 지필만 골라줘야 되거든요. 엔터 쳤을 때 지필고사의 표준 편차.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행 평가니까 이렇게 예, 3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어쨌든 뭐 수행만 잡으면 되니까요. 엔터 쳤을 때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죠. 표준 편차는 이제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들 하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에서 이 친구는 이제 뜻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if and or 하겠습니다. 보통 if는 만약이란 뜻으로서 잠깐 알려드리면은 뭐 되게 어려운 함수라고도 하는데 if는 조건과 참과 거짓이죠.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참쪽 출력,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짓 쪽 출력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른 참과 거짓 쪽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거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쳐보시고요. 만약에 라는 뜻입니다. 자, 눌러보고요. 자, 보셨을 때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는 적고 if 자, 1월 실적이 10만 원 쓴 거거든요. 이제 내가 찍은 이쪽이 10만 원이 넘었어. 그러면은 뭐 A 등급으로 해줘. 그게 아니면 B 등급으로 해줘.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지금 이게 조건이고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에요. 공부해 보셨죠? 그래서 이게 맞으면 A 등급 아니면 B 등급. 간단하게 내가 참 쪽과 거짓 쪽에 관련해서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10만 원 넘은 애들이 얘랑 얘잖아요. 이 친구 다 A 등급 받았죠? 그렇죠? 받았고 나머지는 10만 원이 안 됐으니까 B 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if의 모습을 짜시면 됩니다.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and랑 or 있죠? 이 and랑 or 같은 경우는 사실 if에서 좀 나오는 건데 if는 조건이 하나예요. 조건이 하나일 때. 그러니까 if는 이 조건 맞아? 이렇게 가는 거고 and랑 or은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이 조건들을 다 적어. 그리고 and는 이 조건이 다 맞으면 true를 뽑고 or은 그 하나라도 맞으면 true를 뽑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and. 자, and는 여기 있습니다. and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기출문제로 보는 게 나은데 예를 들어서 둘다 80점이 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조건이 두개 아니야. 직무수행도 80 이상, 이해 판단도 80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 and 얘도 80 이상이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해 판단 이 친구도 80 이상이야? 물어보는 거죠. 조건 두 개. 다 맞으면 true예요. true 나오죠. 왜? 80 이상 두개다 넘었어요. 근데
얘는 false. 왜? 80 이상 넘었지만 얘가 안 넘어서 false.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nd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바로 or도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or 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얘80 이상 됐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80 이상 됐어? 물어볼게요. 자, 내렸을 때좀 다르죠. 다투르죠. 왜? 얘는 하나만 맞으면 돼. 둘다 맞았고, 하나 넘었고, 하나 넘었고, 하나 넘었고, 둘다 맞았고, 다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OR과 AND는 조건 두 개일 때 True, False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다라는 거죠. 가볍게 알고 넘어가 볼고요. 자, 이제 if 에러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이걸로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이런 뜻이 되거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if만 쳐도 if 에러가 나옵니다. 눌러주시고 연습해 볼게요. 자, 보통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는 적어 주시고요. 앞에 예 나누기 예 할게요. 그럼 이런 오류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오류예요.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에다가 만약에 오류가 나면 이란 뜻이고, 이게 지금 오류의 결과였죠. 이거 하면 오류 났었잖아요. 콤마 오류가 나면 오류 난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오류 값은 오류가 난다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꼴보기 싫은 오류들을 조금 이쁘게 나만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으로 이제부터 if가 붙은 함수들에 대한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아마 공부하셨겠지만. 자, 보통은 이제 count if, 그 다음에 이제 sum if,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if, 그 다음에 count if, 아이고.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가 됩니다. 자, 다, 전부 다 조건에 맞는 개수 합계 평균입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를 긁어주고 조건을 항상 따옴표에다가 적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셀을 클릭해도 되죠. 조건 범위 긁어주고 조건 입력해주고 합계 어디를 더할 건지 긁어주셔야 되고요. 공부하셨죠? 조건 범위 긁어주고 따옴표 안에 조건 적고 어디를 평균 구할 건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건 조건이 한 개일 때 사용하는 뒤에 if절이라고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요. s가 붙으면 합계 범위를, 아, 조건 범위를 계속 입력해 주는 거예요.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보통 두 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sumif는, 그러니까는 조건이 몇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합계 범위를 뒤로 두면 안 돼. 합계 범위를 두고 나서 지금 조건을 다 적어 주는 거고. 그럼 average if s도 평균 범위, 어디를 평균 구할 건지를 해주고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조건이 한 개일 때, 이거는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count if 해보겠습니다. count if 들어가서 쭉쭉쭉 볼게요. 자, 컴퓨터 몇 개인지. 그러면은 count if를 가세요. 첫 번째 뭐야? 조건 범위. 컴퓨터 어디 있어? 여기 조건 범위 긁어줘. 내가 잡은 곳에서 뭐 찾아야 돼? 컴퓨터 찾아야 돼. 이렇게 조건을 따옴표에 써주시면 되죠. 되셨죠? 그럼 잠깐 멈추시고 캠코더랑 냉장고는 해보시면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장 안 함으로 끌게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 s로 가겠습니다. 조건은 두개 이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그냥 간단히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다가 적을 건 뭐예요? 판매부가 1급. 판매부이면서도 1급이야. 그럼 조건이 두 개잖아요. 걔네들이 몇 명인지 세는 거죠. 그래서 count if가 아니라 조건이 두 개니까 count if s로 가시고, 첫 번째 조건, 판매부부터 구해볼까요? 여기서 누구를 구해? 판매부를 골라야 돼. 두 번째 조건, 1급 구할 거예요. 직급들 중에서 나는 1급을 구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다 따옴표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볼까요? 판매부이면서 1급인 애가 2명 맞아요. 얘네들은 왜안 돼? 2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썸이프 쪽 가보죠. 썸이프는 조건의 하나일 때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것까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금액의 합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컴퓨터가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2400 더하기 3000 더하기 2100 더하기 이렇게 가겠죠? 자, 일단은 sumif 탭. 일단 컴퓨터부터 찾아야 돼. 품목에서 컴퓨터가 어디 있어?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쪽을 긁어주시면
합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컴퓨터만 뽑아서 금액을 더해줘가 되는 거죠. 엔터.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공식을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 if s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sum if s 요거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급 합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매부이면서 1급인 애들 기본급 더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um if s로 가셔야 되고 탭 먼저 더할 부분을 긁어주고 나서 이제 판매부 1급을 해주셔야 되죠. 부서에서 판매부가 첫 번째 조건이고 직급에서 1급 구하는 게두 번째 조건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45만 더하기 145만 290만 원 맞죠? 그래서 합계 범위하고 조건 다 쓰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에버리지 if로 가겠습니다. 에버리지 if. 자, 이거는 이제 똑같죠. 이제 그래서 에버리지 if만 할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sum if랑 똑같이 판매부 할 때는 이제 에버리지 if 평균 구할 거니까. 아이고. 평균 구할 거니까 너 여기서 어떤 부서 필요해? 나 판매부 필요해. 그리고 어디 평균 구할 거? 기본급 평균 구할 거. 그럼 판매부 기본급이 얼마인지 평균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S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D가 붙은 여러 가지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가 붙은 애들은요, 보통 이제, D count, D count A, D sum, D average, D get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조건에 맞는 개수, 합계, 평균, 값을 출력하는 건데, 얘네들은 정말 신기하게 가로 안에 다 똑같이 넣는데요. 첫 번째,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표 전체 쭉 긁기. 그 다음에, 제목 중한 개를 클릭하는 거예요. 제목들, 그 표의 제목들 있죠? 한개 클릭. 그 다음에, 조건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조건은 제목과 함께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해도 무방하고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작성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안에 이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천천히 디카운트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자, 근데 디카운트랑 디카운트 A는 뭐 이렇게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인지 세는 거잖아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니까 숫자만 있는 열의 제목을 잡아야 되고, 카운트 A는 문자 숫자 다셀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무슨 소리냐? 자, 디카운트. 자, 디카운트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쓰는 방법. 지금 이제 사과가 몇 개인지 구할 거거든요. 디카운트. 탭. 첫 번째, 전체 긁으세요. 콤마. 두 번째가 뭐예요?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얘밖에 못 찍어요. 왜냐? 얘네들 전부 다 문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찍으시면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뭐야? 제목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는 거. 분명히 사과야. 전체 범위에서 하나 제목을 하나 지칭했고 분명 사과를 집어준 거죠. 그럼 사과가 2. 두개 맞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디카운트에는 그렇게 숫자만 있는 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카운트 A는 다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 범위 잡고 그냥 아무거나 틱 누르고 그냥 조건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디카운트 A죠. 자, 이번엔 디썸입니다. 디썸은 조건에 맞는 합계잖아요. 그래서 제목 잡으실 때 뭐의 합계를 구할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의 합계예요? 수량의 합계죠. 그럼 사과 새끼들 수량 합계가 30. 즉슨 디썸 쓰고 전체 범위 긁고 제목 잡을 때 뭐의 합계? 수량의 합계. 그 다음에 조건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합계 평균 값 출력할 때는 뭐의가 이제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자, 그러면 dAverage 있죠? dAverage 한번 바로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금액의 변경, 그럼 금액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자, 에버리지, 탭, 무조건 전체 범위. 그 다음, 모의. 그 다음에 조건 잘 잡아주시면 평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D 게시입니다. 게시 가져오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건에 맞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면도기 매출액 얼마야? 그럼 면도기가 매출액이 64만 800원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D get 전체 범위 잡고, 야, 너 제목이잖아. 제목 어디? 매출액. 내가 구할 게 지금 매출액이잖아요. 그리고 뭔데? 분명히 면도기인 거 매출액 얼마야? 가져오면 쓱 가져. 갑출력. 되는 거죠. 그럼 비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이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if절과 이제 d절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것들은 조건에 맞는 이제 평범한 함수들을 뜻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여기는 나머지 함수들을 해볼 건데요. 보통 year, month, day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네 개를 그냥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날짜 함수들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 거고 다음 강의까지 진행해볼 건데 2열은 연도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months는 월 출력, day는 일 출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today는요, 보통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도 되고요. 컴퓨터 시간 기준, 현재 날짜가 출력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가로 안에 날짜를 넣어야지만 연, 월, 일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쭉 연습하고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네. 자, 끄고요. 자,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자, 여기다가 이제 2열 한번 쳐볼게요. 2열 2열만 알려드리면 먼스랑 데이는 바로 알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2열이라고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202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내릴게요. 여기는 2021년 나올 거알 거고 이거 문제예요. 이거 보통 날짜랑 시간은 엑셀에서 1년 번호로 표현을 합니다. 1년 번호로. 이렇게 하면 1년 번호 나오거든요. 근데 이 1년 번호를 날짜로 바꾸면 이 형식이 돼요. 그럼 2021년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고요. 2021. 이것도 써져 있는 건 2021년인데 이제 표시 형식을 이렇게 바꾼 거라서 그래요. 얘는 왜안 될까요? 얘는 왜 대체 오류가 나는 거야? 9월달이 1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30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만약에 0으로 바꾸잖아요? 엔터 빵 치면 2021 나와요. 그럼 이제 월하고 일은 할 필요가 없어. 왠지 아시겠죠? 그냥 얘는 months라는 함수만 제대로 아시게 되면은 9월 달만 나와요. 그럼 얘는 day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17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date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걸 해서 연, 월, 일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today 있죠? 이거는 그냥 가로 열고 닫고만 하시게 되면은 현재 저 지금 영상 강의 찍고 있는 기준으로 2022년 10월 19일이거든요. 요 날짜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저희가 36번까지가 배웠습니다. 36번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역대 기출문제 필수 함수 두 번째 강의가 3강에서 이루어질 거고 나머지 함수들을 쭉 정리하는 듯한 모습으로 약 30분에서 40분간 수업을 3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